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병원 현장에서의 명상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주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환자들이 명상을 제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할수 있는 명상, 어떻게 보면 명상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명상을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도움이 되는 명상이 아마 그 병원 현장에서의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어서 제가 또 이제 그 한의사이고 또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의학 장면에서 어떻게 명상을 응용해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 아마 좀더 직접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의학과 명상의 만남입니다. 한의학 하면 얼핏 떠오르는 게 기공, 기술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술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럼 실제로 기가 무엇이고 그 기를 어떻게 명상에 활용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라는 것은 매우 직접적인 거에다가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건강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의 기술연, 기공, 또 명상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명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MBSR, 즉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것들이 기공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자 명상, 하타 요가, 걷기 명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기공에서는 조기라고 합니다. 자세 조절. 그리고 그렇게 자세를 정확하게 잘 취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원활한 기의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SR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호흡 명상은 어떻게 바르게 호흡하냐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식이라고 해서 호흡 조절의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의학에서는 단전호흡이라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씁니다. 그리고 단전호흡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기의 흐름을 잘 흐르게 하는 것 플러스 기를 단전에다 축적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기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건포도 명상이나 바디스캔이나 또는 현재 머무르기 같은 마음 챙김의 작업은 마음을, 정신을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 그래서 기공에서는 조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기가 잘 흐르고 또 기를 잘 축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는 우리 마음에 따라서 흘러가거나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MBSR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기공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세, 호흡, 마음과 연결돼서 설명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연과 명상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나 명상이 중국이란 나라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의학적이고, 매우 실용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명상과 기술연은 결국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 장면에서 더욱더 주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과학에서도 다 익히 알다시피 사람이 최적의 상태를 만드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이 뭐냐라는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서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적의 상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인간의 몸에서 생기는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돼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한테 맞는 그리고 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연습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상태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건강할까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편안한 침대에 누웠을 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그때 우리 몸에 에너지가 싹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최적의 상태입니다.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거나 걷기를 계속 규칙적으로 해서 자신의 리듬을 아주 규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저녁 식사 직전 지금 같은 경우에 배가 고픈데 앞에 음식이 촤 내가 입에서 침이 꼴깍 넘어가면서 그첫 숟가락을 떴을 때 그거를 입에 넣어서 그 음식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떨까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쫙 충족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때 역시 최적의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건강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거나 아니면 앞으로 한 3개월쯤 있을 뭐 파리 여행 이런 걸딱 떠올리면 몸이 굉장히 편하고 좋아지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같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 말고 조금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볼때 어떤 것이 최적의 상태일까라는 관점을 한의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머리는 시원하게, 배는 따뜻하게.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이 한의학에서 제공하는 신체 최적의 상태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가슴 부위, 얼굴이 시원하고 아랫배가 따뜻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건강한 상태는 아랫배가 따뜻하고 가슴이 시원하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은 올라가고 시원한 기구는 내려가서 잘 순환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 상태는 뭘까요? 이미 열이 위로
치받아 올라간 거 또는 찬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기운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찬 기운은 계속 내려가서 순환이 안 되고 분리가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우 쉽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어떠죠? 열이 치받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위로 한번 열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열이 오르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내리는 방법을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예로 감기에 걸렸을 때 자신의 아랫배를 한번 꼭 눌러보세요. 아랫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찹니다. 왜냐하면 찬 기운은 아랫배에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뭉친 기운은 통증을 유발하고 찬 기운을 만듭니다. 그래서 감기 치료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찜질방 가서 아랫배를 지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가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간 열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순환이 돼서 감기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것은 매우 물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서 아래가 따뜻하냐, 위가 따뜻하냐를 검토해서 자신의 몸이 최적의 상태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마음이나 정신의 건강에서 최적의 상태는 무엇일까? 동의보감에는 허심합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도에 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 잡념이나 번뇌가 들어가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단이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단이라는 건 뭐냐? 우리 아랫배가 아랫배의 단전 부위에 따뜻한 기운이 축적되고 그렇게 단이 형성되게 되면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져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건강에서는 허심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몸은 화가 나면 상기하죠. 기가 위로 치받아 오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뭉치죠. 그래서 기가 탁 쌓이거나 뭉칩니다. 우리가 우울하거나 슬프면 기가 아래로 쭈르륵 내려가죠. 자, 우리 몸의 변화의 하나하나가 그 기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아까 말한 더운 거, 찬 거의 기운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를 어떻게 다룰 거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가 뭔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에너지를 확인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
기는 이게 아주 미세한 물질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 물질이 움직이는 파동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흔한 말로 텔레파시처럼 그 기 속에는 정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동의학을 또는 양자의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보를 담고 있는 에너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파동과 입자, 정보가 함께 가는 일종의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몸에 변화를 많이 줄 수가 있겠죠.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기는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수련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개인이 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건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는 거에는 동의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기를 활용할까? 우리가 기를 활용할 때 기를 어떻게 쓸 거냐를 할 때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를 느끼는 것, 하나는 기를 쌓아놓는 것, 하나는 기를 운영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기를 느끼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아마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차림하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내 몸에서 변화하는 어떤 느낌, 신체적인 증상 또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알아차림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우리가 충분하게 명상 상태에 접어들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잘 관찰할 수 있고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면 기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게 바로 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그 감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를 축적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단전호흡이 그러한 것의 한 예입니다. 우리는 단전이란 부위에 기를 축적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 몸의 여러 곳의 단전 가운데 하단전은 그 기가 잘 축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꾸준히 함으로써 내 기를 단전에 축적시키고 단이라는 따뜻한 느낌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내가 이 축적된 에너지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가
그냥 쌓여 있거나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쌓여 있는 기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를 자신의 몸에서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의 몸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가장 흔한 예로 엄마 손은 약손이다처럼 배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는 것도 그 기를 그 자녀들한테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의료에서는 때로는 의사가 환자한테 전달하기도 하지만 자가적으로는 자신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가볍게 눌러주거나 마사지하는 것이 저런 행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인간의 몸에는 세 가지의 단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당 부위의 상단전, 하나는 가슴 정중앙의 중단전, 그리고 아랫배 부위의 하단전이 있게 됩니다. 자, 상단전은 우리의 정신의 맑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전은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전은 우리의 신체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를 맑게, 감정을 편하게,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들이 그 단전의 역할이죠. 하지만 단전의 기운이 잘 소통하지 않게 되면 머리는 아프고 가슴은 답답하고 아랫배는 차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꽤 주목할 것은 앞서 말한 하단전의 기운을 축적하는 거고 중단전의 감정은 쌓이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쌓이게 되면 가슴이 거기에 한이 맺히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각각의 단전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정신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몸은 정기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는 기가 이 가운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기냐?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감정입니다. 자, 한번 재미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뇌에는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제일 겉의 뇌는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의 뇌는 뭐냐? 판단하고 사고하는 게 인간의 뇌죠. 제일 밑에 있는 뇌는 뭐냐? 숨쉬고 체온을 조절하는 파충류의 뇌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뇌, 제일 위의 것을 정신의 뇌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중요한 포유류의 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포유류의 뇌가 담당한 것이 뭐냐?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감정이고 하나가 기억입니다. 그 감정과 기억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는 기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기의 역할이란 게 뭘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의 감정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할 때 가장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기가 오르고 내리고 뭉치고 차지고 열나고 하는 것이 다 감정과 연관이 되죠. 또 하나는 그것이 저장되어서 우리 뇌 속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떠올랐던 어떤 기억, 심지어는 그 기억과 연관된 미래의 계획 같은 것들이 다 연결돼서 우리의 감정, 생각들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과 사고와 우리 몸을 연결하는 중간의 역할에 있으면서 정신과 육체를 왔다 갔다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감정,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기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뭘까? 라고 보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대표적으로 마음을 결정하는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좌우의 균형, 그리고 상하의 균형을 조절하고 또그 조절을 통해서 창조성, 행복과도 연결되는 그런 기운을,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로톤을 통해서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까지 하는 것들이 이른바 세로토닌 호흡법이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의 최적의 상태는 신체적인 조건과 정신적인 조건을 두한정렬과 허심합도로 만들고 그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기를 활용해서 만들어가는 작업이 결국은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거고, 최적의 상태로 자연 치료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자, 기공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정기를 배양하고, 정신을 보익하고, 음양을 평형하고, 장부를 조화롭게.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바로 기입니다. 경락을 소통하고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잠재 능력까지도 향상시키는 작업을 기공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전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적인 에너지는 충분히 끌어내릴 만큼 내려서 우리 몸의 가장 중심부, 신체에 사람이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했을 때, 단전 부위가 인체의 가장 중심에 놓이게 되는 그 부위에 우리의 몸의 에너지를 다 모아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호흡을 해야 될까요? 내 단전 부위가 인체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얼만큼 깊이 숨을 들이마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냥 편하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충분히 내쉬어 보십시오. 자, 이럴 때 단전의 부위를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호흡을 내쉬어 보십시오. 자, 한번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충분히 내쉬어 봅니다. 끝까지 내쉽니다. 끝까지 내쉽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숨을 내쉬게 되면 우리의 아랫배가 들어가겠죠. 끝까지 내쉬어 보시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랫배가 올라오죠.
그때 느껴지는 그 오르는 부위에 따뜻한 기운을 느껴가는 작업을 겸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데, 들이마시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고 나서 충분히 숨을 내쉽니다. 충분히 내셔서 끝까지 숨을 내쉬었을 때내 아랫배가 충분히 들어가고 이때 다시 숨을 자연스럽게 들이마십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이마셨을 때 아랫배가 부풀어오르는 그 느낌 속에 따뜻한 느낌을 담아내시면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부드럽고 규칙적이고 조금 깊고 조금 길게 하는 것을 반복하다 되면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을 연습해 봅시다. 우리는 기라는 것을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뇌를 공부하다 보면 인체의 여러 부위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부위를 추적해 보면 면적 대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감각적으로 발달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수련을 할 때는 손바닥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통해서 기감을 느끼는 작업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해서 잘 기감을 느끼게 되면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때로는 치유의 에너지로 활용하기조차 하는 것이 기술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기수련에서 느껴지는 기를 느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한 단전호흡에서의 느낌처럼 편하게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따뜻한 기운을 아랫배로 느껴봅니다. 우리의 몸이 충분하게 호흡을 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가면 우리의 몸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 양손을 가볍게 무릎에 올려놓고 손바닥을 위로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편하게 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편안하고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편하게 되면 기의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심장도 편해지고 혈액은 자연스럽게 손끝, 발끝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혈액은 나의 손끝으로 전달이 됩니다.
혈액이 전달되고 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나의 손바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해 봅니다. 나의 손바닥이 무겁고 그리고 나의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양손이 무겁고 양손이 따뜻함을 확인해 봅니다. 자, 나의 양손이 무겁고 따뜻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양손을 가볍게 들어서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양손을 서로 마주 보게 되면 이때 오른손의 따뜻한 기운을 왼손으로 보내고 또 왼손의 따뜻한 기운을 오른손으로 보내면서 그 따뜻한 기운을 양손 사이에서 확인해 봅니다. 만일 따뜻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양손을 약간 벌렸다가, 좁혔다가, 벌렸다가, 좁혔다가 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양손 사이의 느낌을 더욱더 뚜렷하게 느껴보도록 합니다. 이 작업이 기를 느끼는 가장 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기감을 잘 느끼게 될 경우에는 그 느낀 감각을 통해서 느낀 기를 가지고 나의 불편한 곳에 가볍게 터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때 느낄 수 있는 그 기감은 내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느끼면서 나 스스로를 느껴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 방면으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신체 감각 알아차림입니다. 짧지만 단전호흡과 기감느끼기를 통해서 나의 양손바닥에서의 기감을 확인하고 손바닥 사이에서 기감을 확인한다면 이 기가 자신의 최적의 에너지로부터 나온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필요한 곳에 터치를 하고 그곳에 자극을 줌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이 작업을 조금 더 심화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